이재명 38%, 윤석열 36%, 오주만의 역전, MBS, 입력 2021년 12월 9일, 오전 11시 40분, 강문규 기자, 이, 5%포인트, 윤, 2%포인트, 동반 상승, 당선 전망 39% 동률, 정권 심판론 46%, 국정안정론 42%, 격차 줄어, 내년 대선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.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전국 지표조사 MBS 가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만 64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38%로 윤 후보 36% 오차범위 내인 2%포인트 앞섰다. 이 후보는 같은 조사에서 5주 만에 2위를 탈환하게 됐다. 이 후보는 전주보다 5%포인트, 윤 후보는 2%포인트 각각 상승했다.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%, 심상정 정의당 후보 3% 승이다. 태도윤은 17%였다. 차기 대선 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70% 가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. 후보별로 보면 이 후보 지지층의 73%, 윤 후보 지지층의 77%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혔다. 이어 심 후보 32%, 안 후보 28%였다. 전국 지표조사 홈페이지 캡처,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정권 심판론과 국정안정론 간 격차도 줄었다.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. 는 응답은 46%인 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. 는 42%로 집계됐다.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%포인트다. 내년 대선에서의 당선 전망을 물어본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같은 39%의 선택을 받았다.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 지표조사 MBS 위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